시간에 배운 것들 시험을 한번 봐보겠어요. 와, 네. 시험 본다. 시험 볼 때 또 옆에 짝꿍이 다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 올리세요. 그런데 저기 소판순 학생과 이남순 학생은 그 짝꿍 좀 도와줘야겠죠? 어,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의논해서 하시고. 네. 저건나 진짜 알려줄 수가 없어. 이거 뺏들. 큰일이다. 뺏들어. 큰일이다. 성적이 제일 좋은 시인 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오~ 무조건 1등하면 상품이 있다면 정답을 다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선생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 이름을 쓰세요. 제 이름. 선생님 이름이 무엇이더라? 문소리 선생님. 작게 말해야지 할머니. 응? 할머니 알잖아. 아침에도 무슨... 나랑 얘기했잖아. 그렇게? 멋있지. 빨리 얘기해. 문소리 선생님. 응? 문소리 선생님. 그러게 말이야. 문소리라고 했지? 이거 할까 말까. 다 쓰신 분들은 들어주세요. 거기 쓰세요. 여기다가는? 맞아. 대표 있을까? 더 있어. 아. 들고 있어요. 할머니. 여기 쓴 거 나 여기. 할머니가 봤어. 오기. 오기 고치지 마세요. 선생님. 네. 정답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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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소리. 소리 있냐? 이거는 안 돼. 아, 리. 아이고, 둘이 다 틀리네. 왜 그래? 할머니 이거 봐서 제가 썼어. 나는 틀리지만 왜 그?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2번. 각자 짝꿍의 이름을 쓰세요. 짝꿍 이름. 짝꿍 이름 썼었는데 봐야 된다. 넘겨서 새 거에다. 아니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그라미. 이부. 이부도 가져. 응. 가져 내 이름 써. 제일 먼저 드시는 분에게 2점 드립니다. 빨리 쓰고. 또. 박승자 할머니 우기는 맞았어요. 에? 아, 할머니.